또 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포고령에는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입법부를 겨냥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진로가 막히자 국회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총을 든 채 군홧발로 국회의사당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일부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군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야 빠져나갔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근거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의 첫 번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을 버젓이 포고령에 담은 겁니다. 하지만 계엄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기관을 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는 바로 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따져야 되는 기관인데 그 기관 네. 정지시키는 거는 스스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조치고 포고령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력 분립과 의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 이를 건의한 국방장관, 실행에 옮긴 계엄사령관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